친구들과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그 시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푹 빠지게 만든 재미있는 추억의 놀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따뜻하게 날 풀리면 강가에서 했던 그 물수제비. 과연 물수제비에도 달인이 있을까? 우리가 몰랐을 뿐 세계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기네스 기록은 무려 51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물수제비의 달인이 있었다. 진짜 잘한다.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 주인공을 찾아 경북 경산으로 출동하는데 이곳은 학교? 저기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인터넷 동영상 네. 주인공? 네, 제가 주인공인데요. 아, 정말? 되게 어려 보이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아, 고등학교 2학년? 네. 마음 급한 제작진 학교 근처의 저수지에서 바로 실력을 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있는 힘껏 돌을 집어 던지는데 날아간다? 이런, 몸이 덜 풀렸나요? 한 번 더 던져봅니다. 그런데 영 실력 안 나와요. 동영상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여기 좀 도움 닫기를 할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은 물수제비 하기엔 불리한 조건. 그래서 던지기 좋은 하천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번엔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좋은 돌을 찾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드디어 던집니다. 오하! 여기까지? 반대편 강가에도 못 미치는데요? 계속된 도전에도 결국 동영상 속의 멋진 솜씨는 발휘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동영상이 2년 전 거라서 최근에 또 낚시를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던질 기회도 줄어들고 해서 실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호 학생, 좀 더 연습해서 다음엔 꼭 달인으로 만나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죠. 또 다른 물수제비 고수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가는데 정말 여기 물수제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번에 낚시하러 갔는데 돌을 주워드리만 한 던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던지시던데 20, 30번은 기본이신 것 같던데.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주위에서 그냥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정말 잘하세요? 예, 뭐 좀 합니다. 뭐 좀 한다는 이분, 제작진 데리고 강을 찾았는데요. 멋진 투구폼으로 돌을 던지고. 아,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말 제비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돌! 우와! 흔쾌하게 쫙 가는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볼링 칠 때 스트라이크처럼 아주 짜릿하죠? 추억의 물수제비 고수 한동 달인을 소개합니다. 잔잔한 물결과 넓은 둔치 덕에 물수제비 뜨기 적합하다는 대구의 신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열심히 뭔가 찾고 있는데요. 돌 줍고 있어요. 물수제비 할 때 돌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처럼 둥글고 좀 납작하고 크기는 손바닥 크기 이 정도 사이즈가 수제비 할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둥글납작하며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게 바로 달인이 애용한다는 물수제비 전용 돌. 적합한 돌을 구했으니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데 던지자마자 쭉쭉 뻗어나갑니다. 거친 물살도 달인의 물수제비를 막을 순 없다. 마치 증검다리를 건너듯 수면과 일직선이 되어 통통 튀면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는 아무래도 놀이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물놀이 하러 와서도 막 이렇게 물수제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저절로 하다 보니 몸에 배였다는 달인의 멋진 자세. 거리뿐 아니라 물을 튕겨내는 횟수 또한 거듭될수록 많아집니다. 헤이. 있는 힘껏 던져진 돌! 예감이 좋은데요? 이번엔 마치 한 마리 물고기처럼 강물을 따라 헤엄쳐 내려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세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와, 기네스에 도전해도 되겠는데요? 던지는 요령이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그 물수제비는 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저 수평이 돼야지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던질 때 물하고 최대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많이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 회전이 상당히 많이 먹혀야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던질 때 손목 이 힘으로 아주 세게 던져야 됩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몸의 흔들림을 줄이고 끝까지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고 팔에 힘을 다해 뿌려주는데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30m가 넘는 강을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볍게 수면을 발판 삼아서 여러 방 튀어오르는 돌.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뻗어갑니다. 다시 봐도 정말 시원한 물세비.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대결도 많이 했었다는 이분. 추억을 곱씹으며 돌을 던져보는데 하지만 예전 실력 온데간데 없고 옛날 생각에 물세비 성공에 저절로 웃음나는데 잘하셨어요. 칭찬은 고래 아니 달인도 춤추게 합니다. 드라는 반나 커브 물세비. 강력한 스피인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날아가는 돌. 건너편의 바위까지 비껴가는 놀라운 솜씨입니다. 이게 되네요. 오, 아까 보니까 막 돌이 막 커브가 막 틀어지고 막 그래요. 네. 원래는 이렇게 잡는데 이 정도로. 아. 네. 야구도 보면 투수가 어떻게 공을 잡느냐에 따라서 뭐 커브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돌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달인. 이것이 바로 달인의 10년 노하우.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생활의 달인 미션. 방송 사상 최초 수영장 물세비 도전. 흔들리는 부표 위에 캔을 맞춰 쓰러뜨리는 건데요. 좀 힘들 것 같지만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달인과 캔 사이의 거리가 약 13m 정도. 과연 달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달인. 드디어 자세 잡고 던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 가운데 달인의 손을 떠난 돌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날아가 정확히 캔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야! 꽝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깡통 부서진 거 아니에요? 성공!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업그레이드 된 두 번째 미션! 저기 끝에 뭐가 보이지 않나요? 오, 뭐 눈으로도 잘 안 보이죠? 네. 저걸 왜 설치했을까요, 저기? 아, 혹시 저기로 또 넣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어. 이번에는 수영장 끝에 있는 페트병에 집어넣기. 여기 거리가 지금 정확하게 25m거든요. 예. 예, 25m인데 저도 지금 제 육안으로 볼 때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또 달인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이번 미션만큼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달인. 그때 비스듬히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날렵한 손놀림으로 수영장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과연 달인은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간격으로 수면을 튕기며 앞으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달인의 돌. 이 기상천외한 미션에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하긴 매한가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미션 성공입니다. 정확히 물병 안으로 들어온 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봐도 깔끔하네요. 들었어. 지켜보던 사람들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데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월척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뭐 그냥 마음 비우고요. 어깨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니까 쫙 들어가 주네요.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리 미션 성공! 성공! 축하합니다. 그동안 혼자서 묵묵히 물수제비를 연습했다는 달인. 촬영을 계기로 자신의 실력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도 세웠다는데요.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고요. 뭐 어릴 적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꾸준히 그 연습을 해서 세계 뭐 기네스북 도전단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달인을 응원합니다.